오늘 우리 집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 해고구마를 이렇게 한 수구리 아침에 꿀고구마 전이 먹고 싶어가지고 따로 간 사이에 우리 남편이 캐러 간 사이에 한 수구리만 캐오라고 한 뿌리나 두 뿌리만 캐오라고 그랬는데 아주 미시 잘 들었어요. 고구마 캐러 간 사이에 우리 울타리에 붙어 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소금 살살 뿌린 다음에 썰어서 굵은 소금 살살 뿌린 다음에 여기 이제 튀김가루에다가 계란 하나 깨놓고 이렇게 부쳤어요. 근데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아주 맛있어서 내가 지금 몇 쪽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방금 우리 남편이 캐온 고구마 가지고 저기 큰 고구마도 고구마를 금방 캐왔어요. 자색 고구마고 일반 고구마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저 부쳐 있는 중에 아주 맛있게 부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삼십님의 식탁을 좀 차리려고 그래요. 뭐 호박전에다가 고구마 밭에서 난 이런 것들로 뭐 밀가루하고 계란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네요. 밭에서 캐가지고 아, 이거 참 이제 상 차려야 되겠네요.